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간단한 요리,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제 포차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즐겨 먹는 안주 중에 하나가요, 골뱅이 소면입니다. 골뱅이 소면 맛있잖아요. 그냥 안주가 아니어도 그냥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좋아해요. 쫄면, 막 비빔냉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빔면류를 자취생 버전이니까요, 뭐 이것저것 채소 안 넣고, 저는 양파밖에 없으니까 양파만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까요? 오늘은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양파, 골뱅이, 소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뭐 갖가지 양념장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양파부터 준비할게요. 오늘은 다른 거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파만 넣을 건데 채를 썰어주세요. 저는 양파 한 개 다 사용할게요. 양파 매운기 뺀다고 찬물에 담가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고 양파 매운맛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게요. 오이, 당근, 뭐 쪽파, 청양고추 이런 거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오늘 양파밖에 없으니까 양파만 사용할게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보통은 그냥 하는데 오늘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념장 만들고 시작할게요.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반,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저는 그냥 양념장에다 섞을게요. 참기름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설탕이나 물엿 두 스푼, 후추 약간, 빠뜨린 거 없겠죠? 양념장은 약간 매콤달콤한 그런 양념장? 개인적으로 골뱅이 소면보다 골뱅이에 쫄면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쫄면은 좀 새콤해야 맛있는데 소면으로 할 때는 새콤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매콤달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골뱅이 국물 한 스푼 정도 넣고 섞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다가 골뱅이 미리 넣기. 오, 골뱅이가 잘려져 있네? 이거는 또 처음 봤네. 지금 구운 골뱅인데 이거 처음 샀거든요? 근데 잘려가지고 나오네? 먹을까나? 일반 그 골뱅이보다 비린내가 약간 덜하긴 해요. 소면은 지금 한 500원 동전 크기만큼 했거든요? 이게 1인분이 조금 넘어 보이는 양이에요. 헐, 여러분 면 넣는 거 안 찍었어요. 사랑해요. 면 방금 넣고요. 이게 술안주로 할 때는 한 2인분 정도 나오는 양인데 근데 식사로 드실 때는 1인분 정도 됩니다. 찬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충격수죠. 더 쫄깃쫄깃해지라고. 그 다음에 전 이 충격수로 면 익은 상태를 확인해요. 찬물을 한번 부어줍니다. 그러면 끓었던 게 다시 좀 없어지죠? 좀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팔팔 끓이면은 충격수 한번 더 넣어주고요. 끓어오르면 세 번째 마지막 충격수. 방금 국수 포장지에 있는 조리법을 봤는데 3-4분간 끓는 물에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촬영이 지금 아까 킨 지 3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딱 충격수 3번 넣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면하고 처음부터 같이 섞으면 조금 섞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장 어느 정도 넣고 먼저 얘네들 먼저 섞어줄게요. 바로 먹을 거면은 저는 참기름을 양념장에다 넣잖아요. 조금 양념장을 두고 나중에 무쳐 먹어야겠다 하면은 참기름을 이제 무칠 때 같이 넣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비벼졌으면은 잘 씻은 소면 넣고 양념장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잘 섞였죠. 소면 담아주고 그 옆에 골뱅이 위에 마지막에 깨로 마무리하면 끝! 잘 먹겠습니다! 너무 행복해.
저는 좀 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 핵불닭 소스를 넣을 거예요. 이게 주를 안 흐르네. 불닭 소스를 지금 한 스푼 정도 넣은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한입 먹자마자 생각한 게 항상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내가 1인분 밖에 안 먹어. 벌써 다 먹었어? 여러분 1인분만 하지 마세요. 후회해요. 아 아, 이제 살짝 매운 게 올라온다. 골뱅이보다 소면이 더 맛있는데? 소면이 들러리여야 되는데, 골뱅이가 들러리여야 했어. 다 먹어봤는데요 약간 2% 모자란 감이 있어요. 양이 조금 더 많이 할 걸 약간 후회 중입니다. 맛은 진짜 짱이었어요. 진짜 맛있었고 여러분 이거는 꼭 해보세요. 강력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잖아요. 골뱅이 통조림만 사면 되고 소면만 있으면 되고.
양파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맛있으라고 넣는 거니까요. 뭔가 아삭아삭한 게 씹히는 게 더 맛있어요. 원래 골뱅이 소면이었는데 그 골뱅이를 입고 소면만 엄청 흡입한 것 같아요. 방금 거울 보니까 막 머리에 깨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입가에 막 다 양념 묻혀놓고 허겁지겁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맛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배부르게 한 끼 뚝딱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